안녕하십니까.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뭐 입시 얘기, 뭐 영어 강의,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쓴소리, 뭐 잔소리 좀 하려고요. 이제 뭐 보시는 친구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선생님, 이제 우리 포마스쿨 공식 카페에 이제 입시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입시 상담 게시판이. 근데 이제 입시 상담 게시판에 이제 우리 제자님들이 이제 고민거리들이 있으면 선생님 이제 거기다 상황에 맞게 나름 객관적인 혹은 이제 선생님 개인적인 경험을 담아서 댓글들을 달아주는데 지금 이 강의 찍는 시점에서 선생님이 한 열흘 정도 댓글 다는 걸 지금 멈췄어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바쁜 것도 있지만 뭐 그동안은 뭐안 바빴던 것도 아니고요, 그지? 근데 요즘 현장 강의 현장에서 우리 관리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시기가 지금 이제 이 강의를 찍는 시기가 이제 학기 초입니다. 지금 3월 시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고3, 그리고 더더욱 재수생들이, 이제 고3도 마찬가지고, 재수생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런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건, 이 얘기를 한번 해줘야겠다 싶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하려고요. 사설이 기네요. 뭐냐면, 지금 또 공부해도 되나요? 뭐 되지는 선생님, 제가 지금 XX 등급인데, 제가 지금 4등급인데, 5등급인데, 6등급인데, 혹은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으로 노벤데, 뭐 노베이스요, 그렇죠? 노벤데, 제가 뭐 인서울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뭐 건동홍 이상 갈수 있을까요? 제가 스카이 이상 갈수 있을까요?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서 또그 뒤에는 이런 말을 또 답니다. 정말 간절해요. 제발 알려주세요. 그참 답답하죠. 이 제자님들한테 일단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불안한 마음은 정말 이해합니다. 불안하죠. 이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는 이치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얘기도 좀 해주려고요. 일단 우리 유명하신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그죠? 그 무슨 졸업식, 유명한 졸업식 이런 데 가서 또 저명한 사회 인사님들이 오셔가지고 Dream big! Aim high!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크게 꿈꿔라. 높게 목표하라. 그러면 성취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틀렸어요. Dream big! 틀렸습니다. 그렇다고 작게 꿈꾸라 이 얘기 아니에요. 본질은, 선생님 틀렸다고 하는 건, 본질은 드림 빅이 아닙니다. 본질은 드림 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질이 뭔줄 아십니까? 본질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언제나 현실이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꿈을 크게 꿔라, 꿈을 낮게 꿔라, 뭐 현실적으로 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집중을 하고 있냐고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금 5등급, 6등급이래요. 뭐 내신이 안 좋대요. 수시 모집으로는 좋은 대학 못 간대요. 그래서 정시 올인해야 되겠대요. 내지는 거꾸로 자기가 모의고사 성적은 안 나오는데 수시 올인해야 되겠대요. 근데 가능할까요? 정말 간절합니다.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선생님이라고 알겠어요? 그 어느 누가 알까요? 수능 만점을 받고도 서울대를 떨어지는데. 그 누가 알겠습니까? 꿈을 목표를 높이 세우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워버릴게요. 본질은 just do it. 또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메인 카피네요.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끼리 모이는 이런저런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막 물어봐요. 뭐 40일 안에 개념을 끝내야 되고요. 커리는 누구누구 인강 뭐 들어야 되고요. 뭐는 누가 좋고요. 뭐는 뭐가 진리고요. 교재는 뭘 사야 되고요. 아하! 정말 멋지네요. 의미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의미 있는 친구들은 누구한테 의미가 있냐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 하루에 각 잡고 12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무슨 교재가 의미가 있는 거고, 누구누구 인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선생님이 의미가 있는 그런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 뿐입니다. 상위권 친구들, 혹은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요.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하루에 12시간, 개뿔 뭐 3시간, 4시간도 공부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재지 말고. 뭘 재고 있나요? 거꾸로 또 목표를 놓고 현실은 엉망진창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학원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우리 포마스쿨 번원이 굉장히 빡셉니다. 지금 듣고 있는 제자 중에 지금 우리 번원 학생도 있을 텐데 빡세죠 우리? 일단 포마스쿨 번원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 내내 불러요. 월화수목 금토일 쉬는 날 없습니다. 고2 고3 재수생은 쉬는 날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부릅니다. 또 없는 게 있어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학원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수생의 경우에는요 30분 단위로 메타인지 학습을 해가면서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거에 허락받고 갔다 올 수 있지만 쉬는 시간 자체도 없어요. 점심 저녁 시간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서 올바르게 앉아서 공부해요. 그리고 공부한 걸 바탕으로 우리가 1대1로 피드백을 하죠. 근데 높은 목표를 가지고 온 재수생 혹은 고3 학생들 중에 하루 이틀 내지는 한 일주일 조금 오래 견뎌봤자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못 버티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선생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아 뭐 제가 해보니까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내지는 해보니까 아 제가 지금 이런 속도로 해가지고 아,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선생님 얘기를 해줄게요. 이런 겁니다. 우리 포마스쿨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포마스쿨 기획을 우리 대표님이신 이제 V 강창 선생님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신 건 한 10년쯤 전부터 구상을 하셨고요. 한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첫 촬영을 시작을 하셨고 정말 미미하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한 3년 전부터 촬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포마 영어, 포마 수학 이렇게 해서 그래서 포마스쿨. 맨 처음에 저보다도 또 다른 선배 강사님들이 있겠죠. 그 선배 강사님들이 다들 뜯어말렸어요. 야 애들이 무슨 인강 듣지 너네 인강 듣겠니 야 학원을 오는데 학원에 수업 들으러 오지 무슨 인강을 들으러 오겠니 뭐 너네가 그게 되겠니 뭐 등등등 야 QR코드 애들이 찍어서 그 강의를 보냐 요즘 QR코드 하지도 않는데 등등등 우리는요 아, 뭐 몇 년 동안 어떻게 하고 지금 강의 지금 이 강의를 찍는 기점으로 강의가 6천 강 정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6천 개 정도. 근데 한 3, 4년 전, 4, 5년 전에 그럼 우리가 그때 아, 그럼 1년에 천 개씩 강의를 찍고 4, 5년 뒤면은 구독자 수가 막 몇천 명이 되고 막 만 명이 육박하고 이런 거 계산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한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몇 년 전이 뭡니까? 14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이 지금 촬영 기점으로 14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 포마스쿨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이 채 안 됐어요. 지금은요, 7000명 정도 됩니다. 14개월 사이에. 근데 14개월 전에, 아, 앞으로 14개월 뒤에, 1년 뒤에 6000명, 7000명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불안?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안 하면 답이 있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업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이거 안 하면 뭘 할 건데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는 걸 이미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럼 돌아보지 않고 하는 겁니다. 될까 말까 고민할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재지 말고 하세요. 정말 웃긴 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성적일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 이 정도 스피드면 이렇고 뭐 며칠 동안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돌려서 일단 먼 과거 초등학교 때로 한번 돌려볼게요. 방학식 날 우린 집으로 와서 집에 오자마자 하얀 종이 위에 넓은 사발 그릇을 하나 대고 동그라미 원을 그리고 기억납니까? 시간표를 그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며칠 아니 몇 시간 지켜봤나요? 다
단 한 번도 안 지켰죠? 조금 시간을 조금 더 가까운 시간으로 돌려볼까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마다 아 미리 공부할 걸, 아 전날 좀 할 걸, 얼마 전부터 할 걸,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할 걸, 아 수학 미리 좀 풀어놓을 걸, 그런 후에 도대체 몇 년이나 했나요? 다시 재수생들, 작년에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했나요? 우리가 합리적이라면, 고3이라면 PC방 가고 핸드폰하고 덕질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노래방 가고 게임하고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공부하고 인강 듣고 문제 풀고 해야 돼요. 우리 그랬나요? 인간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인 척 할 뿐입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인 존재예요. 비합리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다시 거꾸로 비합리적인 공부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될까? 저렇게 해서 될까? 아니요, 몰라요. 근데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하면 어떤 식으로든 길이 열려요. 여러분이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 일부 어떤 선생님, 인강 선생님들은 뭐 스카이만 의미 있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자 좋아요. 스카이 목표로 공부를 하세요. 뭐 서성하니, 권동홍, 뭐 중경혜 씨 좋습니다. 공부를 하세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우리 포마스쿨? 망할 수도 있죠. 대표님 죄송합니다. 망할 수도 있죠. 어떻게 다 성공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냥 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들이 인생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나중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어떤 형태로건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자님들, 재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요. 답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12시간씩, 자 고3 학생이라면 12시간씩 공부하기 힘들 텐데, 그러면 할 수 있는 맥시멈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세요. 될까 말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까 말까 고민할 그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것만이 정답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누구누구 무슨 인강을 듣고 누구누구 무슨 커리를 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세요. 어제까지 잘 못했어요? 혹은 후회로 가득 찼나요? 그럼 반성하고 다시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의 진심이 제자님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제발 오늘의 메시지, Just do it. 이게 가슴에 잘 새겨지길 바랍니다.